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나날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며칠째 대구, 경북 전역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 단계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은 날들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 속에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욱 따뜻합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는 8도, 안동 6도, 총도는 3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대구는 22도, 안동 20도, 총도는 23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조금은 덥다 싶을 정도로 날이 따뜻하겠습니다. 단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는 기온 차에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 상해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옅은 구름 사이로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적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시각 기온 8도, 0.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2도, 0.21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7도, 김천 1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상주 21도, 김천 2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6도, 예천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20도, 예천도 2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